자, 이제 이번 주말이면 PL이 개막이 됩니다. 네. 아프리카 중계권은 사실 아직도 저희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리무중인가요? 네. 그런 거는 항상 며칠 전에 막 결정되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난 시즌에도 우리가 갑자기 막 몇 분짜리 짤막하게 막 영상 찍고 그랬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지. 근데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그는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파리 같은 팀은 유럽 대항전 때문에 좀 뒤늦게 참여가 되고 라리가도 이제 프리미어리그랑 같이 개막을 하긴 하는데 뭐 레알 마드리드나 뭐 바르셀로나나 이런 클럽들은 휴식을 좀 더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렌시아 경기는 예정이 돼 있는데 PL도 맨유 맨시티는 네. 한 라운드 쉬고 들어가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그 프리시즌이라는 그 텀이 너무 또 짧게 진행이 됐고, 실제로 이제 네이션스 리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음바페 같은 선수는 바로 나와가지고 막 골도 넣고 하긴 네. 했는데,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나 유로파 리그 일정을 쭉 소화를 하고 온 선수들은 대부분 소집을 안 하거나 휴식을 네. 줬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말이면 세리아랑 분데스리가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 코로나 양성이 나온 선수들이 너무 많이 확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소집이 못된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됐다가 돌아간 선수들도 있고. 있었고. 네. 지금 가장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팀은 사실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네. 은바페가 문제가 됐고, 은바페가 양성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 이미 네이마르, 디마리아, 파리데스, 이카르디, 마르키뉴스, 나바스 이거는 다주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이외에 파리 생제르맹은 더 어떤 선수들이 양성으로 나올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선수가 아닌 케이스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거의 대부분 양성이라는 보도들이 지금 기사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옹 아우아르도 지금 대표팀에 소집이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빠져나왔잖아요. 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아우아르가 이제 소집이 최초로 콜업이 됐다가 이제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다가 이탈하게 됐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스웨덴전에서 이제 3백을 쓰면서 우측에 디브아가 나왔어요. 리옹 디브아. 근데 이 3백은 사실 오신 리옹이 챔피언십에서 보였었던. 그러니까 익숙하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포그바랑 은두멜레가 빠져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우아르가 딱 여기 들어오면 충분히 괜찮은 모습이 왜냐면 거기서 그 시스템이 익숙하니까 네. 아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볼 수가 없게 아쉽게도 왜 네, 빠지게 됐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에 이번에 이제 백업으로 영입이 된 왼쪽 풀백 치미카스가 양성이 나왔다고 하고 맨체스터 시티 주축 재원 마레즈랑 라포르트도 지금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리가 디에고 코스타 아리아스 소시에다드에는 다비드 실바 오야르사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명단을 봐도 치미카스 정도를 제외하면 다 주전 선수들이에요. 주전급 선수들. 네. 그러니까 맨시티는 이거는 초반에 물론 한 라운드 쉬고 들어가긴 합니다만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좀 더 그런 건 그러니까 라포르트라서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포르트가 지난 시즌에 이 그 부상 때문에 굉장히 빠졌죠. 많은 경기를 날렸었고 더불어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 센터백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 초반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은 이게 사실 또 로드리 혹은 이제 페란지뉴나 이제 다른 선수들로 네. 이걸 메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나나나케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여하간에 라포르트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맨시티의 어떤 수비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라포르트의 파트너가 누가 될 거냐가 중요한데 네. 그 라포르트가 아예 지금 빠져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펩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봐도 파리가 진짜 많잖아요. 네. 보니까 이 이비자 섬 같은 데로 그 여름 휴가를 갔더라고. 근데 지금 유럽이 다시 2차 웨이브라고 불려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아, 저렇게 경각심이 떨어지나? 근데 우리도 지금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같대. 그 뭐 멍청이들? 체육 시간에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군대에 가서도 많이 하잖아요. 팔벌려 높이 뛰기. 네. 아, 10회. 아, 그 마지막에 마지막 고 안 붙인다? 근데 사실 꼭 한 명 나오는 거 알죠? 네, 그렇죠. 꼭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한 60, 70번 해야 그 다음에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래도 나중에 가면 안 하기라도 하지. 근데 진짜 누구 한 명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 유럽은 우리보다 경각심이 좀 아예 다른 차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 휴가는 꼭 가야 되겠나 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스크 잘 안 쓰고 솔직히 진짜 멍청해 보입니다. 아, 그 이게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제 이제 스페인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한번 했어요. 이제 뭐 안부도 좀 물을 겸 물어 연락한 지도 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떠냐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이제 한국에서 유학도 1년을 했었고 그럼 한국 분위기도 잘 알고 있겠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다 이제 인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를 사실 겪어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어느 정도 그렇지. 습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페인이 그렇게 심했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이제 요새 좀 어떠냐고.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맨날 심할 때는 진짜 마트가 막 휴지가 없고 사재기 엄청 심하고 막 그랬는데 요새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자기 좀 불안하다. 왜냐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말라가에 살고 있어요. 말라도 관광지 휴양지잖아. 네.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뭐 마스크는 여기는 사실상 거의 뭐 없는 문화다시피 하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긴 했는데 이게 휴가철이 딱 되고 또 이제 여름이 이제 살짝 그러니까. 또 끝나갈 법한 상황이 되니까 더 경각심이 좀 더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느낌?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파리 선수들이 이비자 섬으로 놀러 갔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또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막 또 교류도 하고 같이 만나고 그런 와중에 더 또 이 감염이 많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의 뉘앙스들의 보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그 이비자라는 섬 자체가 그거 약간 환락의 섬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뭐 클럽 이비자면 클럽을 뭐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비자가 막상 가보잖아요. 그러면 클럽 외에도 예쁜 바다랑 해변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비자 갔을 때 차를 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변도 엄청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고 이제 사실 이제 밤에는 뭐 이제 그렇게 가서 그치. 놀지만 낮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인 선수들을 보통 유명인 그러니까 유명인이라고 유명인사지 유명인사니까 막 그렇게 대놓고 돌아다니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딜 가나 인파가 몰릴 그렇겠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끼리 하면 뭐 그런 해변에서 모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접촉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렇지. 이러면 파리는 당장 뭐 좀 뒤늦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력 손실이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르파리지에이오나 레키프였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안 그래도 무관중 때문에 파리가 손실이 되게 심한 상황에서 선수들을 빨리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몇 선수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주요 선수들이 아니라 그거는 뭐 이를테면 드락슬러 이런 선수의 그러니까 케이스가 그러니까 되겠죠. 주전에서 살짝 벗어나 로테이션 있는 자원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잉글랜드 유망주 두 명이 사고를 쳤습니다. 아유, 이번에 AMS 데이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이 됐는데 거기에 필포덴이랑 그린우드가 또 역시 소집이 됐습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두 팀이랑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슬란드전은 치렀어요. 네. 1-0으로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경기가 내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이 2000년대생 이 어린놈 새끼들이 이 본인들 숙소에 여성들을 불러서 놀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 그 좀 퍼졌나 보니까 이 그 놀러온 여성들이 찍어가지고 스냅챗 뭐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는 안 쓰잖아. 네, 스냅챗 근데 한창 이제 그 스냅챗이 그거예요. 나이든 애기 얼굴 나오고 네, 이런 거 나온 거지 그래 그러니까 네. 거기 뭐 그렇게 해서 찍어서 올렸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유력 기자들이 보도니까 처음엔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찌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미 목벨, 맨노 이런 사람들이 다 보도를 했고 결국에는 잉글랜드 FA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 둘이 지금 대표팀 퇴출됐습니다. 나가. 네. 가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 진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놀 수도 있다 치자. 근데 대표팀 숙소에 부른 것도 문제고 거기가 뭐 바깥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가격리 규정을 UEFA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아주 완화시켜줘서 바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데 네. 거기다가 외부인을 지금 부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잉글랜드 FA도 그렇고 아이슬란드에서도 그렇고 둘 다 난감한 게 다 지금 코비드 관련 가이드라인을 싹 무시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뭐 호텔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이 선수들은 딱 정해진 단체고 이 집단인데다가 명단 리스트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외부인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뭐 명단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말로 진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 감염됐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데려온 한 명이 결국에는 팔벌레 높이 뛰게 하는데 마지막에 구호배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온 여자가 아니라 포덴이랑 그린우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걔네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영상을 다 보셨겠지만
이게 쓱쓱 되게 짧게 찍어요. 근데 보여. 맞아. 그린우드랑 포덴이에요. 딱 보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음성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막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잉글랜드 FA는 덴마크전에 얘네 출전 안 시킨다, 잉글랜드를 복귀시킨다 그랬고, 이 사우스게이트도 나이 어린 건 알겠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이 ***들. 그리고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가격리 위반을 완화시켜서 특별 케이스로 이 만들어 놓은 숙소에 대표팀이 다 묵는 숙소에다가 이런 식으로 부른 것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필포대는 아, 애기가 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친구랑 뭐 우리나라랑 많이 개념이 다르니까 애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거 뭐한 짓이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잉글랜드로 이제 복귀시키는 것도 시키는 건데, 아이슬란드 현지에서도 경찰이 분명히 이건 반응을 할 거고. 어째 이쪽도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 아니야. 검역 규정이 있을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거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분명히 할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조금 봤는데 얘 둘이 방을 아예 그냥 따로 잡고 이거를 놀았더만. 그러니까 따로 잡고 그다음에 부른 여성도 두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누구 잘잘못이다 이런 문제는 아닌데, 지금 나온 걸로는 뭐 처음에 그린우드가 연락을 했는데 포덴이 그거 보고 나도 뭐 이렇게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근데 왜 이런 지금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 그냥 이게 진짜 개념이 없는 그래, 거야. 그래. 생각이 얘기하면. 이렇게 짧은가? 네. 둘 다 사실 나름 축구 좋아하고 뭐 근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완전 나가리지 뭐. 근본은 이제 사라졌죠 사실. 그렇지. 뭐 얘네 둘이 앞으로 사실 축구는 잘할 거예요. 워낙에 반짝반짝한 탤런트들이니까. 근데 이게 나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피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를 불러고.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뭐 루니 같은 경우도 별일이 다 있었지. 줄 서 있고. 아무튼 최근에 워커 뭐 다 네. 있었잖아. 근데 그런 게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워커는 얘네랑 같이 묶여야 돼. 왜냐면 그 코로나 사태가 있을 이유였으니까. 때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그랬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들. 예. 네. 근데 막 이렇게. 우리나라였으면 용납이 안 됐겠지만. 이게 외국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은근 관대한 게 우리랑 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완전 다른 일이란 말이야. 사안이 너무 중대한 네. 사안이라서 좀 큰 문제가 돼. 두 분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반성해야죠. 이 선수들의 이제 소속팀 팬들, 그러니까 맨시티 팬들이나 맨유 팬들이나 다들 아이고 들 하세요. 다 이거란 말이야. 이제 시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프리미어리그 개막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좀 반성을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여전히 우리도 아주 약간 조금 꺾인 것 같지만 지금 2.5단계 사이에 이 저 거리 두기가 좀 더 연장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더 추가로 연장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꼭 정말 개인 위생 그다음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